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의 차이를 오늘 상담 심리학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 상담학 중에서 합리적 사고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또 비합리적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지치료가들은 합리적 사고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자기 주변의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고하는 것을 합리적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반대로 비합리적이란 말은 정확하고 적절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합리적이란 것은 현실과 일치한 사고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진리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비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일치한 삶을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부르고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못한 것을 비합리적 사고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합리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신념입니다. 우리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특히 정치인들의 사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들의 삶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정치인들의 기본은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모습은 있어야지 않을까요? 오류투성입니다. 역기능적 사고 속에서 인지적 왜곡을 하고 비현실적 사고를 가지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그들을 거짓말만 사용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없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을 수를 늘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합리적 사고는 우울증과 불안과 죄책감과 속에서 염려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양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요, 비합리적 사고를 해도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들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배짱이 두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배짱이 아니라 이건 이미 지옥 가기를 작정하는 사람들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1차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그의 결과가 참 비참한 결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고와 감정의 관계를 이해하려 봐야겠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특정한 사고와 감정을 야기시킨다는 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사고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고와 감정 사이에 일어나는 존재하는 어떤 관계도 부인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사고라고 해야 되겠죠. 사고와 감정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상담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집니다. 상담자는 사람들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아무런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 입장에서 사건도 사고에 영향을 주고 사고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항상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널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결국 자신도 속인이 이끄는 자리에 끌려가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신념이 우리의 미래를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참 중요하죠. 내담자가 왔는데 이 내담자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는 게 상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정지향적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끝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과 신념을 혼돈함으로 비합리성 영역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감정적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슬프다. 이건 감정이죠. 내가 흥분했다. 감정입니다. 내가 행복하다. 감정이죠. 무섭다. 감정입니다. 내가 약하다. 감정입니다. 내가 강하다. 감정입니다. 혼돈스러워. 감정입니다. 내가 화가 나다. 감정입니다. 내가 좌절하다.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이성이 없는 감정에 흔들리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인식, 확신, 태도, 가치관, 아이디어, 사고력.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사고력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크르트의 유명한 철학적 용어죠. 생각한다는 말은 사고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인식을 우리가 혼돈하기가 참 쉽죠. 사실은 논쟁할 여지가 없지만 인식은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식했다고 해서 상대가 다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 다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론과 판단, 자기 대하는 사실보다는 인식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극단적인 정치 색깔을 나타낼 때 어떨 때는 왜 저럴까? 또 그분이 정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고 있다면 아, 그럴 수도 있어 생각하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막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아, 참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 정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치학이란 학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학문에 근처도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좀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문이 전부는 아니겠죠. 자기가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식은 인식으로 끝나야지 사실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할 수는 있어요. 그럴 것이다. 내가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사고가 아닌 자기 속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인간관계에서 나의 관점 또는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술적 표현은 합리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말에 당연히 마땅히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진술문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비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 마땅히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는 것이 너희들이 맞다 맞다 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건요 합리적 의식을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된 자들이여 자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맞죠. 합리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아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고귀한 것인데 이 사랑이 타락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요. 사랑이란 단어를 갖다가 아주 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도 고상한 것도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만히 정리해보면 비합리적 단어를 구사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평가는 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물체에 대해서 무엇이냐, 무엇이 아니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비합리적 어법이란 무엇이 아니냐라는 단어를 더 즐겨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확실히 인식할 수 없을 때 비합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걸 카이젤 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 중에 한 분 이런 말을 참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 지역마다 언어의 특색이 있죠. 경상도에서는요. 야 무조건 해. 뭘 어떻게 해요. 근데 무조건 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호남 쪽에서는 그 시기라면 다 통해요. 이렇게 언어가 참 그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말하면 다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따라가요. 이 카이젤 합법은 자기 방어적 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만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합리적 사고 영역은 인지치료가들이 인지적 왜곡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인지적 왜곡. 자, 인지적 왜곡은 왜곡을 하는 단어들이 어떤 거냐면요. 파멸적 사고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합리적 사고로서 가장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 나는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난 가망 없는 술 중독자인 것 같아. 지금 자기가 스스로 술 중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어젯밤 하룻밤 먹었는데 왜 난 술 중독자입니까? 근데 어젯밤 내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는 술 중독자인 것 같아. 이거 파멸적 사고라는 겁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라는 이야기죠. 물론 좀 뭐 술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술 중독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하루 먹었다고 해서 술 중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술 중독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파멸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괴이나 사고. 이건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비난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모두 내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문제가 왜 자기 때문일까요?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자기 개인적 자기를 스스로 망치는 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어요. 이것은 대개로 자기 평가적 사고 유형으로서 세상도 나를 지켜보고 있으며 나의 문제를 지나치게 살펴보고 있다는 사고입니다. 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나를 실패자로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엇이든지 잘해야 돼. 이건 개인적 중심적 사고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재미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오늘 아침에 이발을 해가지고 싹 깨끗하게 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머리만 보는 것 같아요. 착각이죠. 자기 머리 안 봐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그날 머리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머리를 본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 사고의 모습이에요. 선택적 추상화된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잉화된 의식으로서 부분적인 것의 전체를 맞추는 것입니다. 보통 10개를 해야 되는데 한 개를 하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예를 든다고 한다면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내담자들과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나는 9개월 동안 많은 일들 가운데도 정신이 참 맑았어. 근데 요 며칠 동안 내가 수면제를 복용했거든. 나는 약을 끊는 거 시도하는 거 실패한 것 같아. 아니죠. 9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며칠 수면제를 먹었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약물 중독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건, 이건 자기 과잉된, 자기 추상화된 사고의 결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계속 일어날 것을 보면요, 이것을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과잉 일반화를 이야기하죠.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나쁜 것들이 마치 자기 생활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는 항상 그런 일이 있어. 아주 나쁜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나는 안 돼.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격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잘 안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됩니다. 이것도 합리적 과잉 사고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기꾼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한두 번 똑같은 말을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아니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세히 안 듣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말의 모순이 보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말의 모순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모순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순은 있는데 거짓말이 섞이느냐 섞이지 않느냐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지나가요. 왜 못 봅니까?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남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경청하는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분법적 사고 전부 아니면 전무 예, 흑백 논리 한때 유행했었죠. 우리 대학 다닐 때요.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도 그 흑백 논리에 갇혀가지고 미국 놈은 무조건 나쁜 놈 이래가지고 막 공격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물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요. 뺏어야 가야 자기들도 그걸 가지고 또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어차피 세계는요. 돌아가는 겁니다. 뺏어서 또 돌려주고 전쟁 치르면요. 전쟁 치면 뭐가 생기나요? 군수물자 사용해야 되잖아요. 또 사고 팔고 해서 또 지금 뭐 또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는요. 이 흑백 논리 이거는 이것이 아니면 그 우리 한국 속담이 그러죠. 뭐 아니면 도다 그런 말을 하죠. 도 아니면 뭐다? 도 아니면 뭐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잘못되면요. 완벽하게 잘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것과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갇히기 쉽습니다. 오늘 정치인들 중에 뭐 586 세대라든가 486 세대라든가 뭐 이런 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흑백 논리에 갇혀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도 흑백 논리에 갇혀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갇혀 있습니다. 밑바닥 속에는요. 항상 자기는 선하고 남은 나쁜 놈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가 선하냐고. 요사이 그런 정치인들 민주화 운동했다는 정치인들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 같아요. 더 잘못된 사고 속에서 정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느낍니다. 제 생각이니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이분법적 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잉 책임 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는 것들이 과잉 책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결혼 생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나야, 내가야 잘못됐어. 참 훌륭한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같이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요. 동반자입니다.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실패했다고 하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잘못입니다. 우리 그래서 결혼 생활은요.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일방적이 아닙니다. 오늘 그 특히 일본 문화에 사무라이 문화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배를 잘라서 할복 자살해요. 이 사무라이 문화는요. 책임론이 강하다고 그래서 아 일본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요. 과잉입니다. 과잉. 전체적인 실패에 기여한 다른 요소를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물론 유일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과잉 인식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비합리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합리적 사고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사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왜곡된 인식을 피한다. 일방적인 자기 생각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등을 접할 때 해소하고자 도와주는 자세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참 바람직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아프고 고통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상담의 가장 첫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현실에 치중할 수 있는 자세를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내가 위배되었느냐 안 됐냐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 사고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고력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요, 잘못된 길에 서면서도 자기가 마치 잘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요사이 뭐 강화문에서 대모하는 목사님, 전에 했던 목사님 참 잘하는 것이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때 전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니죠. 저게 옳지 않습니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런 인식을 해봐요. 왜냐하면요, 목사의 입장에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예를 한 들어볼게요. 실수를 한 사람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나쁜 놈이야, 왜 실수해서? 이것보다는요, 실수한 거 인간적일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그게 합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아픔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안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늘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내가 오늘 하루 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그만큼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이거 인식하는 사람, 분명히 인식하면요, 세상에 재질 일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뭐에 질을 줬습니까? 오늘 지금 막 내가 급해서 막 웃기지려고 하지만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면 그게 누구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두면 그것이 누구이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렇게 물었죠. 그리고 사람은요, 다 다르다는 거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독특하고 서로 다릅니다. 이거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 같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데 왜 같이 가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미덕은 보상에 있지 아니하고 분투의 가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거든요. 아버지 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은요, 아무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이 땅에 왔으니 내가 받은 은혜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어진 자격이에요. 타고난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격은 갖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특별하다고 자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 사고를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쉽나요?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삶은요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측 불허의 현실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있지만 그러나 저 구름 뒤편에는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합리적 각오라는 것은요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게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편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을 때 오늘의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 주어졌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의 조건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합리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불만과 불평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고 하실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올바른 사고를 가지는 가장 필요한 영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상하고 아름답고 복스러울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 우리의 실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의 구속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합리적 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고 있는가를 늘 깨닫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년된 낮은 자기 수용의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참한 구덩이로 몰아가는 모습을 내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우리의 합리적 사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리적 사고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어놓을 수 있는, 손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성화된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가족인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건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합리적 사고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올바른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모습, 이 사고가 그리스도인의 합리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키는 역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비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항상 분별하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시는 기쁨이 넘침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살 때에 우리는 합리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비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의 영역을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비합리적 사고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리적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고를 가질 때에 세상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좋은 상담자로 생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